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모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이 일부 의혹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6일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이유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손 씨 아버지 손현 씨가 거듭 아들의 사망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 씨는 아들 정민 씨와 한강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가 하루 만에 휴대폰 번호를 바꾼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손 씨는 상식적으로 휴대폰이 없어지면 전화해서 찾아봐야 하는데 우리 아들 휴대폰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한 적이 없다면서 휴대폰이 확실히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전화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씨는 사건 발생 그 다음 날 A씨와 만났을 때 공기계를 사서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고 하더라면서 하루도 못 참고 휴대폰 번호를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휴대폰을 찾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증거가 없어지면 힘드니 그 집 주변이나 차량이 됐든 휴대전화가 됐든 많은 자료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불안하다면서 이건 절대로 그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충분히 주변 사람들이 개입됐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경찰의 미진한 초동수사를 지적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손 씨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실종된 날 새벽 3시 30분에 전화한 사실을 실종 이후 첫 만남에서 A씨가 왜 숨겼는지, A씨와 정민 씨의 휴대전화가 왜 바뀌었는지, A씨가 당시 신었던 신발을 왜 버렸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친구 A씨의 휴대전화는 정민 씨가 실종된 현장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정민 씨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소지품에도 없었습니다. A씨는 정민 씨가 실종되던 날 오전 3시 30분께 휴대전화로 자신의 부모와 통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후 정민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이 일부 의혹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이유에 대해 연락을 위해 어머니 명의로 임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 씨의 부친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 측은 당시 신었던 신발도 버렸다고 주장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달 29일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최면 수사를 진행할 당시 A씨 측은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손 씨 부친은 결백하면 변호사 선임 없이 사과했을 텐데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뭔가 실수나 문제가 있으니 이러는 것 아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면 수사의 경우는 A씨의 방어기제가 강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친은 자신과 만난 A씨가 자꾸 대화 내용을 돌렸다는 사실도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친은 한 가지 이상한 건 아들을 찾고 있는데 걔가 자꾸 대화 내용을 돌렸던 점이라며 걔가 요즘 힘들어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친한 친구도 멀어지고 그래서 힘들어한다면서 마치 아들이 가출했다는 듯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손 씨 아버지 입장에선 친구 A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자신이 떳떳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번 정민 씨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 실종사고로 여기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무언가 있는 것 같다며 태도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결국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직접 나섰습니다. 실종 전단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한강을 수색했습니다. 결국 시신을 발견한 이는 민간 구조사 차정욱 씨였습니다. 그는 금속 탐지기를 빌려 한강에 들어가 정민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찰이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확인된 공식적인 내용을 발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렇다 할 내용을 내놓지 않는 동안 온라인에선 여러 가짜뉴스가 떠돌아 혼란만 부추겼습니다. 정민 씨 친구인 A씨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그의 친인척이 권력층에 있어서 이번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는 거짓 정보도 나돌았습니다. 6일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했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힐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이를 해명하는 듯한 자리의 성격이 더 짙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년 씨는 검찰의 경찰 수사가 미흡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고, 누리꾼들은 자체적으로 수사대를 만들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사에 큰 진전이 없자 휴대전화 수색 등 자원봉사를 하던 이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한 민간구조사는 며칠 동안 한강을 뒤졌지만 나오는 게 없어서 이젠 할 만큼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제보를 통해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다 다시 한강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지지부진한 사이 가짜뉴스는 확산되고 신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을 들여 완벽한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반대의 경우도 필요합니다. 한편 BJ 감스토와 고 손정민 씨의 인연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정민 씨의 아버지 소년 씨는 달인 그 후라는 제목으로 이 사연을 7일 새벽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손정민 씨는 생전에 BJ 감스트 방송을 누구보다 좋아한 열혈 구독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인기 크리에이터와 구독자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소년 씨는 어린이날 발인이라니 아이러니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신 가운데 정민이를 화장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한 줌의 재라는 게 그래선 쉬운데 아들의 유골을 눈으로 보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4월 24일 밤 11시경 나갔던 아들은 5월 5일이 돼서야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년 씨는 BJ 감스트를 좋아했던 아들을 위해 특별한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린 정민이 책상 위에 정민이를 잘 모셨습니다. 좋아했던 감스트 방송을 24시간 틀어주고 있습니다. 전 참 듣기 싫었는데 아들은 왜 그리 좋아했는지 식사를 할 때마다 정민이 책상에도 좋아하던 것을 놓습니다. 본인도 어디선가 그걸 알고 있길 바라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년 씨는 그리고 오늘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분들 만나고 같이 서초경찰서에 다녀왔다. 서장님과 그간 상황을 공유하고 고생하시는 것 잘 알지만 조금만 더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며 어제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심리상담도 받았다. 엉엉 우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사망신고를 하는데 뭔가 바뀐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봅니다. 이 큰 한강에서 정민이를 그날 발견한 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모 걱정 그만하라고 나타난 것인지 결과를 두고 볼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블로그 글을 읽은 한 네티즌은 눈물이 나네요.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편 목격자가 추가로 등장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서울경찰청은 목격자가 한 명 늘어 전날 불러 진술을 들었다며 현재까지 목격자는 5개 그룹으로 총 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당시 현장 주변에 있던 목격자 중 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목격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고 손정민 씨 사건의 열쇠는 친구 A씨가 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친구 A씨는 더 이상 숨지 말고 손 씨 아버지 물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내용입니다. 정말 감수성이 넘치는 심성 고운 손정민 군, 어쩜 이리 순수할까요? 고 손정민 씨가 생전에 대학 친구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네티즌들은 의사를 꿈꾸던 고인의 마음씨가 드러나는 일화라고 입을 모았다. 7일 손정민 씨의 아버지 소년 씨 블로그에는 추모 댓글이 이어졌다. 댓글 가운데 고인의 대학 친구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중앙대 의과대학 19학번인 손정민 씨는 문자 메시지로 친구 생일을 축하했다. 손 씨는 땡땡아 오늘 생일이더라. 축하해라는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다. 손 씨는 요즘 해부하면서 같은 조라 많이 물어보는데 잘 알려줘서 너무 고맙고 수다 떨 때 재밌는 것 같아. 선물은 문학소년한테 영감을 줬으면 하는 식물이야 크크. 바빠서 키우기 힘들면 갱커피로 다시 보내줄게. 말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정민 씨의 대학 친구는 해당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새벽 1시 41분 23초. 오랜만에 새벽에 밖으로 나갔다. 평소라면 하던 것들이 끝나자마자 잠자리를 펼쳤을 시간. 정말 오랜만에 새벽에 밖으로 나갔다. 라는 코멘트를 덧붙였다. 한 네티즌은
부모님께 더 아픔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 따뜻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네요. 꼭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아버님 정민이가 식물을 좋아하나요? 어쩜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따뜻하죠? 20대 남자가 식물 선물이라니 처음 들어봤어요 라고 했다. 의사가 됐으면 진짜 훌륭한 의사였을 것 같아요. 착하고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의사 라는 댓글을 쓴 네티즌도 있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런 착한 손정민 군을 떠나보낸 아버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당신이 정민 씨가 자리에 없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이날 오전 3시 30분부터 정민 씨를 봤다는 증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실청 전정민 씨는 오전 1시 50분쯤 친구 A 씨와 영상을 찍었다. 마지막 영상에는 골든 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건 마치라는 대화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골든 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혼자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99%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손 씨는 어떤 행위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모든 주변의 어른들이 관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수사 범위를 빨리 확대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것 같은 게 제일 걱정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이미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대부분의 증거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제가 듣기로는 하다못해 3, 4수도 15일 되면 다 손을 댄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2주일이 다 되어간다. 그런 가정을 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고 토로했다. 진행자가 경찰에 신발을 버리게 된 경위 관련해서 CCTV를 확보해 때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내용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묻자 손 씨는 사실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로 듣고 저는 오히려 더 모른다. 뉴스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씨는 분명히 제가 제 귀로 들은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보니 역시 당황스럽다라며 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었다. 영상과는 달랐는데 진술과 영상이 불일치하니까 역시나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또 하나 들게 됐다. 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또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는 3-30 전화가 3-30 전화는 저기 전화로 하고 4시 20분에 나올 때는 제 아들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고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손 씨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좀 더 많은 증인을 확보하신 것 같아 타임라인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